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 전쟁 반대하죠. 자꾸 확전 반대하죠. 근데 이스라엘은 하고 있어요.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할 수 있어요. 계속하고 있어요.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?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어요. 이란이 옆에 붙어 있는데 왜 못 대들까요? 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.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을 갖다가 가졌나 안 가졌나 대답을 안 해요. 그건 NCND 정책입니다. 신도 무인도 안 하는 거예요. 대신 아무도 못 대들.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한반도의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.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예요. 미국 제일주의자고.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성인해 버릴지 몰라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이든이 있을 때 개정을 해야 됩니다.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핵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.